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목숨 걸고 가야 하는 도로 15곳. 어떤 곳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인도 카루둥라. 전 세계 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의 버킷리스트에 등록될 만큼 인기 있는 도로입니다. 해발 5,606m를 자랑하고 위험하긴 하지만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인도 조지라.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했고 해발 3,523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루마니아 트랜스 파가라산. 해발 2,034m에 위치한 도로로 루마니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 알래스카 달튼 고속도로. 총 길이 660km의 고속도로이고 이 길은 단 3개의 마을만 지나칩니다. 그래서 달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는 차량 정비는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볼리비아 융가스 로드. 일명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볼리비아의 융가스 로드. 이 길에선 매년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노르웨이 아틀란틱 오션 로드. 총 길이 8.3km에 8개의 다리를 물고 있는 이 도로는 섬과 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심하게 휘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일곱 번째, 중국 구오리앙 터널. 외부와 소통하는 길이 없는 구오리앙은 13명의 농부가 5년에 걸쳐 손으로 뚫어낸 터널입니다. 4m의 폭과 5m의 높이, 1.2km의 길이를 자랑하며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여덟 번째, 프랑스 파샤주 드 구아. 내륙을 연결하는 2.7km의 길이의 도로로 하루 두 번 썰물 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일본 에시마 오아시 대교. 총 길이 1.6km의 이 도로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지나치게 가파르게 보이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위험한 느낌을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 러시아 카카스 도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실크로드를 걷던 상인, 전쟁 포로, 러시아 군대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열한 번째, 스위스 고타르 고개.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해발 2,106m의 고타르 고개입니다. 열두 번째, 프랑스 라 보네트 고개. 기원전 한니발이 로마를 공략하기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길로 유명하며 해발 2,715m 높이에 위치했습니다. 열세 번째, 러시아 콜리마.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굴라크 노동 수용소 정치범들에 의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떼죽음 당한 죄수들을 이 도로 밑에 묻혀서 뼈의 도로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열네 번째, 하와이 하나. 카을루이로부터 8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나는 좁은 1차선 길과 많은 커브길로 유명합니다. 열다섯 번째, 중국 티안맨 산길. 장가계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 도로는 99개의 커브길로 유명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